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 윤송 FNC 1일차 경쟁률 말씀드릴게요. 같이 청약하고 있는 DTN CRO와 마찬가지로 얘도 청약 건수가 3,000건밖에 안 되는 보통 이제 성공한 청약이면 그래도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가 있죠. 총 청약 증권금도 40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. 그나마 DTN CRO는 한 1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. 얘는 공모가가 지금 굉장히 49,000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나마 그 한 4배 정도 들어왔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수요 예측 결과가 최악이었죠. 경쟁률 67밖에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의무보유 확약률이 1%도 안 되는 최악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결과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, 공모가도 지금 49,000원으로 좀 비싸기 때문에 개미들은 보통 한 만원대 이 정도 공모주 좋아하는데 49,000원이면 좀 비싸가지고 접근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청약 결과가 나올 듯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, 청약 건수는 한 15,000건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. 총 청약 증거금 한 800억 정도, 보통 한 1, 2조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800억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너무나 많이 줄어든 것 같죠. 근데 한 이 정도나 1000억이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균등 수량은 한 20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비례 한 주당 한 3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거칠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엔재테크,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.